오늘의 신앙 갈람 주제는 눌린 영혼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맞게 스스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속도가 늦으면 죽기 때문에 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기업들도 관공서들도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 사람들 모두 시대를 따라가느냐고 다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눌려 있으면 주어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 등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확실하게 효과를 보려면 내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누르고 있는 것을 떨쳐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신자들은 애군이 끼었다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둠의 권세 대표인 사단 마귀들이 환경을 이용해 나의 생각에 침투했다고 말합니다. 애군이든 사단이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퇴치시키려면 내 능력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지혜가 많았던 다윗은 눌린 영혼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눌린 영혼을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를 넘어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대속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악한 영을 퇴치시키고 눌린 영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눌린 영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